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 뒤에 이제 사장 쪽에 이제 중개 업무 보겠습니다. 이 중개 업무는 꽤나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69페이지에, 자, 69페이지에 이제 고용인, 이 고용인도 한 문제가 거의 꼭 매년 나옵니다. 자, 작년도에만 이제 502페이지 나올 건데 20번에 약간 금쟁이하고 섞어서 좀 나와 있습니다. 한 문제는 꼭 매년 나오니까 한번 간단하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고용해서 쓰는 사람을 고용인. 근데 요 사람을 옛날에는 사용인,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사람을 사용한다. 뭐 물건이냐. 그래서 이제 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용인.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은 사용인,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겁니다. 아직은, 아, 이제 사용인 아예 빼버렸습니다. 뭐, 고용인. 고용해서 쓰는 사람. 요 사람이 꼭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정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 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우리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분담 속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민사 책임, 형사상 책임, 그리고 행정 책임, 요 세 개가 있습니다. 요 세 개가 꼭 매년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면서 한번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도 그냥 요 교재를 좀 잘 떼면 이렇게 이제 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기출문제 꼭 한번, 항상 우리 매년 보시면 1번에 뭐가 나오고 2번에 뭐가 나오고 항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29번째, 올해가 30번째인데 다른 과목도 꼭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우리 공법 같은 거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그쵸, 뭐냐. 교재 이렇게 이제 심하게 이제 파손 안 되니까 이렇게 떼가지고 한번 잘 가지고 다니시면 여기는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 계속 보시면 무슨 문제가 나온다. 요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방향을 알고 이제 가시면 안 답답하고요. 뭐가 어떻게 나온다. 뭐 다섯 개쯤은 구성할 겁니다. 근데 아주 골고루 다양하게, 문제는 길지 않습니다. 예, 다양하게 할 거니까요. 뭐 박스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옳은 거, 틀린 거, 꼭 그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70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이제, 자, 먼저 첫 번째는 종업원이 들어왔다. 종업원이 나갔다. 들어왔다 신고, 나왔다 신고. 여기도 이제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자, 최근에는 잠깐 좀 잘 안 나오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더 자세히 낼 겁니다. 자, 먼저 의의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요. 중개 보존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계약서 다 써도 괜찮다. 소속 공인중개사, 정말 소속만 있으면은 우리 사장님은 사무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업무도 보시고 뭐 경매도 좀 해보고 아니면 건물주도 좀 만나보고 그러셔야 됩니다. 맨날 그냥 사무소에 앉아가시고 앉아서 계시면 좀 칙칙해 보입니다. 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업원도 좀 숨을 좀 쉴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있으면 아주 더럽게 꼴보기 싫을 겁니다. 좀 나가셨다가 업무도 보고 그래야지 차라리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밖에서 좀 일 좀 보셔야 됩니다. 좀 건물주도 좀 만나보시고 건물 관리 맡겨라. 좀 더 이제 관리대행 이런 것들 겸업으로 해보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가로 1번 쪽에 보실까요? 고용신고. 자, 여기도 자주 냅니다. 들어왔을 때 고용신고. 근데 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도 많습니다. 자, 시기를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소속하고 중개보조. 그러니까 누구 신고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시간 지켜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당합니다. 사무소 문 닫아. 돈 내라는 게 아니라 문 닫아. 업무정지 당합니다. 과태료보다 훨씬 셉니다. 제재도 물어보고요. 자, 먼저 고용을 했을 때 저기 실무교육은 소속이 받는 게 실무교육 4일. 사장님하고 빡세게 종업원 자격증 있으면 실무교육 받습니다. 그럽니다. 계약서도 막 써보고 확인설명서도 써보고 이런 걸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요 사람 이제 커피 타는 교육. 그러니까 우리 작년도에 바로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받는다. 그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아니요. 중개보조원이 받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3시간에서 4시간 아주 간단하게 정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게 직무교육입니다. 요 시간도 맨날 물어봅니다.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70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두 번째 줄에 업무 개시 전, 요거 꼭 밑줄에 넣으셔야 됩니다.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까지 요걸 자꾸 바꿉니다. 뭐 열흘 이내 그러면 안 됩니다.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열흘 이내.
먼저 들어왔을 때는 시간을 좀 줬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업무 개시 전. 그리고 저기 등록 신청해서 저 끝에도 한번 써봤습니다. 인장 등록 그리고 고용 신고 그리고 보증 설정 그 세 개가 업무 개시 전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이런 거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소 문 닫으려고 까먹냐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면 시공급 우리 같으면 세종시장님한테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가로도 중요합니다. 요 가로도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가 바로 기초문제 나왔습니다. 28회때가 나오고 뒤에도 보면은 1번 정답이 요거였습니다. 가로 보실까요? 전자문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신고할 수 있다. 자, 서식이 바로 인터넷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 서식으로 누구, 종업원 누구, 그리고 종업원 중에서도 자격증 있는 소속 누구고 중개보전 누구고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꼭 방문이다? 아닙니다. 뭐도 가능하다고요? 전자문서. 거기 전자문서도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방문으로만 그러면 X. 자, 이미 시험 문제, 기출문제가 바로 전자문서가 되면서 바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언급 안 했고 올해 정도 되면 또 언급을 해볼 만합니다. 전자문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다. 가기는 왜 가? 라고 해서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문서로 합니다. 종이가 자꾸 없어진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그리고 요거 이제 간단히 보실까요? 자격증 낼까요? 안 낼까요? 뭐 죄다 없애버렸습니다. 자격증 위조에다가 내더라. 자, 먼저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럼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이분이 자격증 안 줬죠.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더 윗사람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했던 누구요? 시도지사한테. 그리고 그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렇게 자격 확인을 뭐합니까? 요청. 도지사님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뭐 세종시 같으면 세종시장님 자기가 알 거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격증 낸다 낸다 안 낸다. 그럼 여기도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딱 중간 정도의 자격증 거기다가 여기 이제 안 내니까 제출 X. 요 제출 X라고 꼭 위에다가 써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내. 낸다고 하면 X. 가지고 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세 번째는 서식 있다. 저기 뭐 전자문서하고 똑같은 서식이 있다. 자, 서식 있으니까 그 서식을 A4 용지입니다. 거기다가 종업원 누구다 라고 그 서식에 맞춰서 신고하십시오 라고 기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뭐 3, 4, 5는 뭐 나란히 뭐 중요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시니까 이제 가로 2번 쭉 내려왔습니다. 가로 2번에서 나갔다 신고. 근데 옛날에는 해고 신고 그랬습니다. 해고. 그러면 안내 보내고 스스로 나가면 신고 안 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종료로 바꿨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건 저렇게 끝나건 끝났으면 끝났다고 신고하십시오. 혼자 자발적으로 나갔다 그것도 종료. 우리가 너 내 나가라 라고 해서 내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가 해고인데 하여튼 끝나면은 끝났다고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열흘 이내 라고 시간을 줍니다. 근데 요놈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아주 쉬울 때는 30일 이내 이렇게도 냈었고요. 그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줄까요? 근데 일주일이 애매합니다. 7일 이내 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아닙니다. 그죠? 열흘. 시간을 넉넉하게 주겠다. 그러면 쭉 내려보실까요?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이제 중간에 있네요.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세라는 겁니다. 날로부터. 그랬으니까 또 개인도 민법처럼 다음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길 말고 그 날로부터 얼마 열흘 이내 딱 열흘 됐을 때 애매하시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간 날로부터 거기서부터 하루하루 세라는 겁니다. 얼마 이내? 열흘. 그 열흘 이내가 아주 중요하니까 열흘 이내 그거 꼭 밑줄이나 박스를 좀 자료하셔야 됩니다. 들어왔을 때는 업무 개시 전 이제 차이가 있죠. 자, 들어오면 좀 급합니다. 들어왔다 신고. 업무 개시 전에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나갔다 신고는 열흘. 근데 여기도 이제 열흘 정도 시간을 준다는 게 일주일 만에 새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신고하라고 하게 되면 신고했다가 또 들어왔다 신고 뭐 신고하다가 정신없어 죽었네 이러니까 열흘 정도 게임이다. 열심히 생각하다가 게임이다. 집 나간 며느리도 열흘 말에는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열흘 이내 주내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생각하다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건 남편도 아무 소리 없고 그럼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말 아주 비밀번호 바꾸고 이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냥 찬바람 쐬고 왔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실까요? 괜히 그냥 정말 나가면, 집 나가면 무슨 고생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제재, 정말 제재가 뭐다? 사무소 문 닫으라. 업무정지. 이게 과태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재는 업무정지라고. 근데 또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별표는 또 1개월. 작년에는 별표 한 개도 안 나왔지만 아마 올해는 좀 나올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로 세 번째, 다른 문장 다 놔둬버리고요. 이제 세 번째 줄에 업무 정지, 그것만 몇 줄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아니다. 라고 업무 정지, 사무소 문 닫아. 이 정도로 제재가 좀 세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소속하고 중개 보존, 뭐 사실 뭐 비교할 것 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정도 안 낼 정도입니다. 자, 먼저 소속은 할 수 있는 일, 거기 박스가 정말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할 수 있으니까 인장 등록해라. 소속도 인장 등록 안 하면 자격정지를 얻으면 맞습니다. 너 나가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3개월을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뭐 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정말 그러니까 정말 커피 따고 운전밖에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마스크 씌워놨으니까 설명도 못하고 아예 수갑 채워놨으니까 계약서도 못 씁니다. 도장 등록할 것도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정말 저기 중개보조 보실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것도 아무것도 없음 그려놨습니다. 자, 억울함 자격증 따봐봐.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뭐, 요건 뭐 자세히 볼 건 없을 정도로 앞쪽에 소소. 영어정이 그대로 나왔네요. 자, 가로에. 자, 뭐 여기도 이제 포함, 제외. 정말 이제 생각나실 겁니다. 첫 번째. 요건 정말 자주 낸다고 했습니다. 임원, 사원도 다 소속이다. 그니까, 이다. 요게 맞다고 했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수행할 수 있다. 금방 봤네요. 저 수행이 저 박스에 들어가 있는 뭐 서명 및 날인 이런 겁니다. 정말 수행 그리고 보조 다해 소속은 알아서 다해 요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개보조 3번 쪽으로 내려와도 되고요. 근데 3번에 보시면 중개보조는 두 번째 앞쪽에 있죠. 현장 안내. 맨날 운전만 해야 된다고 현장 안내. 안내만 해라.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무 커피 타고 청소하는 일반 서무 등 요거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저기 문장에다가 확인 설명, 거래 계약서 작성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도소가 3학년 3반으로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정말 중개보조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서명 날인 할 것도 없고 오히려 쓰모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인장 등록할 것도 없고 게입니다. 단순한 바로 자격증 없는 사람이니까 할 거 없다. 라고 커피 따고 청소만 잘해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민사 책임, 밥상 3개입니다. 그리고 행정상 책임. 아마 올해 정도 되면 단독으로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작년만 금증이와 과지 묶어서 20번에 나와 있습니다. 견우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도 나오긴 나왔습니다. 문장이 몇 개가 섞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을 볼까요? 이제 손해배상. 그리고 동그라미 1번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냈었고요. 모든 행위인가, 그리고 추정인가, 간중과, 요게 이제 딱 정말 길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험장에 가도 안 떨리고 금방 알아요. 요게입니다. 자, 먼저 중개보존, 우리 소속 공인주사고 중개보존, 틀을 묶어다가 거용인. 근데 무슨 행위라고 씁니까? 업무상 행위. 자,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습니다. 업무상 행위. 자, 그 위에다가 모든 행위 아니라고 꼭 정말 정리해 놓으실까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행위 말고 무슨 행위라고요? 업무상 행위. 자, 업무상 행위지 정말 모든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상의 행위. 그러니까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일 그것만 책임지라고 했지 모든 행위를 책임지라고 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견우셔야 됩니다. 자, 모든 행위입니다. 밖에서 나가서 사고 친 거. 요것도 우리가 책임질까요? 우리 사장님이 아니다, 그입니다. 자, 그것도 책임져라 그러면 아예 볼일을 못 봅니다. 저것이 밖에 나가면 엄청 그냥 긴장되고 계입니다. 요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무소 내에서만 벌어진 일, 요것만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행위가 아니라고. 모든 행위 그러면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고소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업무상 행위고요. 대신에 업무상 행위로 범위가 좀 좁은데,
좁은데 본단지 저걸 또 추정이라고 민법도 아닌데 추정이라고 우리 법령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별놈 소리 다 합니다. 뒤에 보실까요? 그를 고용했던 누구라고요? 사장님이 책임져야죠. 그입니다. 네가 고용해서 쓰니까. 그리고 중개보존하고 소속이 예, 계약서를 딱 바로 계약을 완성시켜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돈 더 받네? 그러면 책임도 져야 되겠네. 그입니다. 유리한 것만 취득할 거냐? 고소리합니다. 그다음 뒤에 보실까요? 그를 고용했던 누구라고요? 개업공인조사의 사장님일 건데 행위로 뭐한다? 본다. 꼼짝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본다면 추정이 아니기 때문에 뒤집어 엎어집니까? 안 엎어집니까? 안 엎어져요. 책임져라고 얘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저기 무슨 형성권하고 다름없습니다. 그냥 아예 날리면은 끝.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책임져 그러면 한다고요? 예. 예배받고 못한다는 겁니다. 책임 못 찍었다 말이 안 됩니다. 책임져야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본다도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아마 또는 안 되겠지만요. 거듭은 거의 안 됩니다. 여기다가 추정한다라고 해놓고 어디 틀렸게 라고 내본 적이 그것도 최근이었다는 겁니다. 내본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딱 두 군데겠네요. 모든 행위 말고 업무상 그리고 추정한다 말고 뭐해라 꼼짝도 못한다는 본다. 정말 간주가 되면 아예 무조건 책임을 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입증할 것도 없습니다. 추정이면 번복이 되니까 입증하면 깨지기라도 할 겁니다. 나 안 깨져 라고 주의를 넣으셔야 됩니다. 범인은 접혀놓고 책임져라 그러면 예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즉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개보조 이렇게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서 고의 그러니까 이미 뻔히 우리 정원본청에서 사고 나갔다 손에 나갔다 이미 뻔히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과실은 좀 억울합니다. 알 수 있었는데 왜 몰랐느냐 하기입니다. 저기 비진입 표시가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이런 수가 나올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꾸 같이 연결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에게 바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이것도 법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고용했던 누구라고요? 개업공인주사에게도 그러면 정호본도 손해배상 우리 사장님도 손해배상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니네 둘 다 책임져 연대라고 합니다. 연대입니다. 자, 빚 못 갚으면 보증인 책임져라. 그게 연대 채무 아닙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 두 번째 끝에 정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 근데 그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진다고요? 둘 똑같이. 둘 똑같이 어떻게? 연대.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장님은 저는 책임 못 찍었습니다. X. 그리고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정호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말이 안 되겠죠. 사고를 쳤는데 왜 책임이 없겠냐고 입니다. 너도 같이 책임져야지. 준실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 지금 세 군데 밑줄 거져 있습니다. 업무상하고 본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아래 판례 아예 보실 거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다 책임졌다네. 이런 소리니까 어려울 건 없으니까 이건 정말 판례 내기에 전혀 안 봐도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 판례. 제가 꼼짝 못하게 책임지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어렵게 안 나오고 정말 간단하게 나오니까요. 밥상 세 개 있더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73페이지 저 껍데기 보실까요? 자 이미 저 앞에 있었는데 그냥 밑줄만 해놓으실까요? 가로가 좋겠네요. 무과실. 그러니까 종업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뭐 여기도 상당한 주의를 했다 안 했다 그런 거 입증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책임져 그러면 얘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는 무과실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가로에 무과실 책임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서 제일 아래 가시면 한 네 번째 줄에 딱 중간 정도 있네요. 연대 채무. 자 부진정 그냥 여기 체크 안 해도 괜찮고 연대 채무. 그 정도 꼭 밑줄 한번 넣으셔야 됩니다. 연대가 똑같이. 정업원도 1,000만 원 깨먹었으면 1,000만 원. 우리 사장님도 내가 손에 사고 안 쳤는데도 1,000만 원을 똑같이 물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매도 모일 수 있는 골라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책임져라. 사장님 네가 무조건 책임져라. 보증 설정 돼 있으니까. 1억 원 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면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이제 뭐 3번은 뭐 따로 보실 건 아예 없고요. 그리고 4번 뭐 요건 뭐 시험 문제 가면 거의 안 나오는데 고용인한테 물어주고 뭐 행사한다고요? 구상권. 그러니까 요 구상권은 돈 내놔. 라고 대신 물어주고 지급을 청구한다는 돈 내놔. 우리 보험회사가 잘합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돈 내주고 우리 차주한테 너 돈 내놔 라고 받으러 온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뭐다? 구상권.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뭐 구상권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저기 연대 채무는 아주 중요하다. 그입니다.
근데 꼼짝없이 당한다. 무과실 책임이다. 그 정도만 꼭 밑줄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은 이제 행정상, 요 행정상 처분은 행정 처분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종업원이 사고를 치면은 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에 이제 바로 예시가 나와 있네요. 바로 금지 행위 또는 이중 소속을 했을 때에는 종업원이 하지 말라는 금지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하지 말라는 금지 행위 그럼 누가 했다고요? 사장님 네가 했다. 라고 해서 사장님이 오히려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신 얻어맞습니다. 대신. 요걸 대비 책임.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줄에 중간 정도에 금쟁이. 그리고 오후 2시만 되면 꼭 없어진다는 겁니다. 옆집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속. 자, 거기는 절대적인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안 하냐고.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지면 가서 뒷공문이 밟아봐야지 라고 주의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저것이 옆집 가서 근무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등록 취소 절대적으로 당합니다. 3년 동안 우리 개업이 중개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뒤를 밟아봐야 됩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예 그냥 위치 추적지 달아놓고 그냥 아주 추적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이거 못하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자, 먼저 금쟁이 등 자, 그 아래 보시가요. 등록 취소 그리고 업무 정지. 근데 그 등록 취소가 절대적도 있고 상대적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은 싹싹 빌면 뭐 그래도 봐주기라도 합니다. 근데 절대적은 절대 안 봐준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나중에 정량 그리고 육사. 거기서 이제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자, 등록 취소까지도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중요한 문장 나와 있네요. 행정 처분, 저 행정상 책임은 행정 처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돈 물어주는 게 더 낫겠죠. 계약서 몇 개 쓰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3년이나 6개월 안에서 사무소 문을 닫고 영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종업원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어면 아마 제일 무서울 수 있어요. 3년 동안 영업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가서 근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양벌은 둘을 나란히 벌한다. 근데 그 벌이 벌금으로 벌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요 세 개는 정말 안 나온 게 없을 정도니까 꼭 정리를 하십니다. 밥상 세 개, 민상 돈 물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행정상은 문 닫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양벌, 즉 형사 책임은 이제 벌금 내는 거.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책임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밥상이 세 개가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다 먹으면 정말 배 터질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우리 법전의 가장 마지막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50개 조문인데 50조. 한번 내용 보실까요? 자 소속 공인주사고 중개보조 그리고 아까 소속에 바로 이제 여기 포함된다는 임원사항. 그러니까 그 누구래도 사고를 치면 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가로 세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법인의 사원 그리고 임원이 중개업에 관하여 이제 나중에 저기 뒤에서 볼 건데 저 48조는 3학년 3반의 48조고요. 그리고 형벌만입니다. 49조는 1학년 반에 11개나 되는데 바로 규정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은, 그러니까 요게 징역 벌금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개입니다. 좀 큰 것들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 행위를 하면은, 그리고 그 행위자가 종업원입니다. 아까 고용인 개입니다. 그 행위자를 보라는 외의에 둘을 이렇게 나란히 보라 하잖아요. 종업원 말고 개업도 너도 같이 벌금 내 그럽니다. 여기도 나오죠. 개업 공인주사. 그러니까 이렇게 행위자하고 우리 개업이니까 둘, 그 둘을 뭐라고요? 양. 그죠? 양벌. 둘을 아는지 보란다고 양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자, 대에서도 뭐 한다고요? 해당되는 조에 규정된, 근데 우리는 징역이 있다 없다. 징역이 사장님은 없다. 너, 해당되는 뭐라고요? 벌금형을 간다.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거기 끝에쯤에 해당되는 조에 규정된 벌금형. 거기를 꼭 밑줄 한번 그려놓으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징역도 있다. 그러면 X. 우리가 사고 친 것도 없는데, 우리 보고 교도소 가래요. 교도소 가서 아예 살래요. 정말 차라리 그럼 정말 죽으라고 할 겁니다. 돈 내는 것도 억울해 죽겠구만. 그래서 여기는 벌금형만 가겠다는 겁니다. 자, 15에 가장 어렵다는 1%밖에 합격 못했다는 경우도 여기다가 냈었다는 겁니다. 동일한 벌금형 해놓고 왜 틀렸느냐 이렇게 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거의 내본 적이 없고요. 게임입니다. 다 쓰러졌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 여기도 보면은 동일한 벌금형이라고 안 했죠. 벌금은 다를 수 있어. 종업원은 2천, 사장님은 1000.
오히려 반대로 종업원은 천만 원인데 우리는 삼천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써요? 동일하다고 했나요? 벌금형이? 아니요. 동일하다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냥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 3천만 원, 1천만 원이면 그 안에서 종업원과 우리 사장님은 벌금이 각각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연하게 같을 수도 있고 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 끝에다가 동일 X, 동일은 아니라고 입니다. 그런 문장 나오면 정말 어디가 틀렸대 정말 보이질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또 긴장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이냐고 입니다. 이 정도니까 정말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내볼 가능성도 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다고 누가 그랬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벌금은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엄청 써놨는데요. 저 10조가 이제 결격사유입니다. 그럼 뭐 저번 주 끝에 배웠네요.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근데 여긴 잘 보실게. 종업원 때문에 내가 아니라 우리 사장님이라 종업원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업원 때문에 벌금 받은 것도 등록주도 되냐고.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너무 가혹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아도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된다. 그걸 아주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저기 끝에가 이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결격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종업원 때문에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등록취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으면 등록취소 X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금만 내면 되고요. 벌금만 내면 되고 종업원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은 등록취소 되고 3년 동안 영업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종업원 때문이니까 등록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일 마지막에다가 등록취소는 X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취소는 안 된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이제, 요게 좀 많이 어려우니까요, 한번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한번 정리를.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단독으로 작년도에 섞어서 그냥 20번에다가 금정이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자, 그런 문제도 괜찮긴 했습니다. 근데 묶어서 한 문제로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69페이지에 꼭 한, 반드시 한 문제. 자, 먼저 고용인. 요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은 누구 보고요? 우리 개업 보고 책임지십시오. 이건 반드시 한 문제가. 자, 올해나마 단독으로 아주 한 문제가 나올 거고 금쟁이도 당연히 단독으로 하나가 나올 거고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밥상 세 개. 그리고 들어왔다 신고 나갔다 신고 그걸 잘못해도 책임져라 요술에 한다는 겁니다. 정말 사무소 문 닫고 놀아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고용신고입니다. 고용신고 들어왔다 신고 고용신고하고 나갔다 신고 종료신고 옛날에 정말 해고라고 했는데 해고가 그죠 내가 안 내보내고 지가 나가면 신고 안 할 거냐 자발 쪽으로 나갔을 때 그것도 어차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장이 애매하니까요. 해고를 없애버리고 지금은 종료신고 나갔다 신고입니다. 지가 나가든지 내보내든지 하여튼 무조건 신고해라 요소리 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보실까요? 고용신고 보실까요? 고용신고를 열을 그러면 안 됩니다. 고용신고 들어왔다 신고 중개 보조원이 될까 소속 공인주사 될까 자 고용신고는 얼마 만에 하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열을 지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용신고는 얼마인데라고 하죠? 업무 개시자. 그러니까 등록 신청 때도 가능합니다. 근데 언제라고요? 업무.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개시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등록 신청 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하라고는 안 했는데 여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근데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등록 신청 때 이때도 가능은 하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에서부터 업무 개시 전 그 사이에 고용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 정지야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나갔다 신고 요 종료 신고를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기간이 아주 애매하게입니다. 지체 없이 아니면 또 7일 전 그리고 15일도 오다 가다 보면 저기 보증 설정에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15일도 나온다는 겁니다. 네, 얼마냐? 그죠? 나갔다. 그죠? 열을 열심히 생각하다가 에, 가야 되겠네. 라고 괜히 그냥 성질 부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어디 다른데 오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미안합니다 하고 머리 긁고 들어올 겁니다. 근데 얼마라고요? 그죠? 열을.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종료 신고는 지체 없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고하다가 볼일을 못 보겠네. 정신없어 죽겠네. 그러니까 일주일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딱 정말 일주일만 되면 그 다음 주에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들어왔다고 신고 또 신고하고 이미 나갔다 신고하면 신고를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여기 뭐라고요? 열흘 종료되고 나서 열흘 이내에 시간 좀 주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생각하다가 종업원이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오니까 사장님도 열흘 만에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10일 이내에 뭐하라고요?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재가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사무소 문 닫으라는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뭐 한 문제 안 났다고 하더라도 별표, 나중에 이제 별도표가 있는데요. 별도표가 있는데 거기 별표는 1월. 그러니까 요거는 해석으로 가능하게 되면 요건 얼마라고요? 1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별표가 뭔지는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에 표를 두고요. 이렇게 별도에 딱 표를 두고 인장 등록은 3개월, 6개월, 확인 설명서는 얼마. 이러다가 보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해석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런 것들은 별대표가 이렇게 다 별표 해놓고 별표대로 자, 여기 보면 막 3개월도 있고 막 6월도 있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드로 별표대로 때린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해석으로 가능했을 때는 여기 규정에는 안 나오고요. 규정은 안 나오고 규정에 나온 놈들은 3개월하고 거의 6개월인데 여기는 1개월. 1개월로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문 닫고 놀다가 보면은 1개월은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별표 1개월. 이런 게 별표가 자꾸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주 많이 날 때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딱 단독으로 한 문제 내놓고 별표 1개월이 많니, 3개월이 많니, 맞는 것만 찾아봐. 틀린 것만 찾아봐. 그런 문제가 이제 최근에 거의 안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따로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도 봤었던 것처럼 종료신고 이거 반드시 방문입니까? 무엇으로요? 인터넷으로 전자문서 이렇게 전자문서도 된다 안 된다 첫 대 이미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바로 뒤에 보면 기출문제 1번 정답이었던 거 볼 겁니다.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가능. 그러니까 요게 아주 예전부터 아니라 최근에 들어와서 게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라고 해서 2018년 정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들어오면서 바로 시험 문제는 나왔다는 겁니다.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놓고 이제 이렇게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책임. 요 책임부터가 이제, 그러니까 내용 많지 않습니다. 책임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하다. 나 먼저 아까 봤네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이렇게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리고 원다고요. 개업 공유사 행위로 뭐 한다? 본다, 아니면 추정인가? 저 본다. 이제 요게 맞습니다. 여기다 이제 모든 행위 아니가 쪽입니다. 자, 밖에 나가서 누구 신나게 들고 패고 왔다. 그거는 우리 정호범 팔자. 그거는 자, 폭행죄로 뭐 지가 교도소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신경 쓸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다리 뻗고 주무시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면 너무 불안하네요. 아주 못 살겠네. 사무소 때려치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가혹하게는 법은 절대 안 합니다. 살려는 줍니다. 그 다음 이제 본다. 자, 본다. 꼼짝도 못한다. 그러니까 범인을 좁혀주더니 본다. 본다 그러면 책임져 그러면 얘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저 책임 못 찍었는데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정. 자, 추정은 번복이 됩니다. 뭐 추정한다. 개업 행위를 추정한다. X.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바로 시험 문제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전에 그런 소리 안 해봤는데 최근에 여기다가 추정한다. 업무상 행위라고 해놓고 추정한다. 어디 틀렸냐고 찾아보라는 문제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여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마 이제 우리 민사상 손해배상책, 요 민사가 많을 겁니다. 민사책에. 그럼 종업원이 돈을 깨먹었네. 그럼 사장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고용인. 자, 우리 고용인 쪽에서 이제 고용인. 뭐죠? 정말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깨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종업원은 뭐 하라고요? 민사책임은 손해배상. 정말 손해를 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저기 민법에 750조가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종업원 질까요 안 질까요? 지죠. 자, 시험 문제 너무 간단하게 종업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도 나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겠죠. 사고를 종업원이 쳤는데 책임 안 지면 자, 요거 뭐 누가 책임지라고 사장님 책임지라고 아주 사고만 쳐놓고 아주 정신 없겠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도 책임지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요? 우리 개업 공인주사 사용인. 자, 바로 이제 우리 사용자 바로 개업 공인주사도 책임을 뭐라고요? 좀 아주 똑같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라고요? 손해배상 우린 좀 억울합니다. 내가 안 깨먹었는데 종업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어차피 종업원이니까 뭐라고요? 책임도 저 종업원을 통해서 이득도 얻으니까 손해를 발생시키면 뭐예요? 손해도 책임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성질은 뭐냐입니다. 자, 먼저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입니다. 무과실이라고 해도 뭐라고요? 책임지라고. 그럼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그 손해에 대해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나란 책임지네요. 이걸 뭐라고요? 연대. 연대 책임.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 없다 그러면 요거는 X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구상권. 나 먼저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물어주고 대신 물어주고 뭐요? 우리 종업원한테 돈 내놔.
중원반한테 돈 내라고 그러니까 아주 배만 들이댑니다. 배 째세요라고 하면은 뭐 배를 태우라고 할 수도 없고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조시됩니다. 정본도 사고 칠 아주 가능성이 아주 크면은 정말 내 보내시라는 겁니다. 안 내보내면 나중에 아주 골치 아파요. 주는 시대입니다.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로 2번 보실까요? 하필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금쟁인 같은 거 이런 걸 했을 때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형사 책임 보실까요? 먼저 형사 책임으로 먼저 볼까요? 형사. 요 형사 책임은 뭐요? 벌금을. 그러니까 벌금을 나란히 얻어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벌금을 또 우리 개업한테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또 돈 깨지게 생겼네. 자, 먼저 자, 고용이 보실까요? 근데 우리 고용인이 바로 징역이나 다른 거 아닙니다. 징역. 아까 49조 그리고 벌금. 거기에 이제 49조하고 48조입니다. 48조고 사망연수 한 발 좀 센 놈이고 이렇게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이것도 이제 거의 똑같이 보니까요.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사에게도 좀 분단속 잘못했다고 여기도 책임을 뭐 한다고요? 진다고요. 근데 우리 개업 공인사한테 뭐 징역이 있다 없다? 징역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개업은 징역은 없고 이건 뭐 징역 살라는 소리는 너무 가혹하적입니다. 사고는 정보원이 쳤는데 사장님도 손잡고 너도 같이 교도소 가라. 전과자 만든다 그러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뭐는 내라고요? 벌금을 좀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나란히 벌금을 받았네요. 이걸 뭐라고요? 양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양벌 규정으로 둘이 정말 나란히 벌금 받았으니까 양벌 규정으로 그리고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벌금을 냈는데 300만 원 이상 됐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얻어맞았다고요? 바로 우리 정호원 때문에. 근데 이렇게 책임을 진다고 해도 벌금을 책임진다고 해도 등록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기 막 복잡하게 써놓은 거. 거기도 이제 이전에 학설은 이것도 등록 취소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판례가 뭐라고요? 등록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등록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호원 때문에 벌금을 받은 거니까 벌금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등록 주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회시 됩니다. 세 번째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등록 주소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또 여기는 등록 주소 얘기가 나오냐고 내용이 다르다고 조회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행정상 요 행정 책임입니다. 행정상 책임은 여기 이제 정말 등록 주소 이렇게 등록 주소나 업무 정지를 받는 행정 처분을 이렇게 행정 처분 요 행정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 닫아. 3년 동안 문 닫아, 6개월 동안 문 닫아. 여기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고용인이 이제 모든 행위는 아니고요. 먼저 하지 말라는 금쟁이를 했네. 금쟁이 초과보수를 막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사무소에서 종업원이 자기 집을 막 팔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장님 모르는데. 그리고 꼭 오후 2시만 되면요. 이중소속, 이렇게 이중소속돼서, 이중소속해서 옆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옆집 가면 상가. 계약 체결하면 70% 준다고 저것이 정말 꼭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뒷공무원지를 밟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또 막 심한 막 세 집, 네 집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월요일은 가부한테, 나 화요일은 나 을한테, 막 그리고 수요일은 막 병한테, 아주 금요일까지 가부병 좀 무한테 사무소에 막 소속돼 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제 고용인.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거의 똑같이 볼 건데, 그럼 이제 우리 개업공사입니다. 개업공인주사. 근데 우리 고용인한테는 금쟁해도 등록 취소 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개업공인주사의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호번이 한 행위가 우리 사장님이 하지 말라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육사 2기를 배울 건데, 거금 공손 하면서 배울 건데, 등록 취소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호번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정호번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요걸 대위 그럽니다. 대위. 그리고 이중소속 이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정량줄에 가면 8개 이중소속 소등에 딱 걸리면 등록주도 절대적입니다. 저기 세종시장님한테 9박 10일로 빌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 끝났니 그럼 귀 딱 막고 있다가 나 등록주소 절대적이야. 절대로 대통령 하려배님도 아예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주사에게 뭐가 행해진다고요? 금증이 하지 말라고 이거 등록취소라는 겁니다. 이 등록취소가 이제 저 행정처분인데 등록취소. 그래도 금증은 그나마 상대적이요. 근데 이중소속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저 금쟁이를 했을 때는 업무정지. 그럼 내가 문 닫으라고 안 할게. 3년은. 근데 6개월 동안은 문 닫아라. 라고 이렇게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어떻게 해요? 정원번호 정말 없습니다. 정원번호는 등록취소는 없다는 겁니다. 여분은 등록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업무라고는 안 하니까. 근데 누구라고요? 우리 개업만. 우리 개업만 요걸 대위.
자, 저기 이제 민법 배우시면 뭐 채권자 대위 이런 거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자리에 대신 앉아서 거기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로 대위인데, 오히려 사장님만 얻어맞아라 라고 해서 사장님만 대신 얻어맞는 대위 책임을, 요게 가장 황당하다는 겁니다. 아주 여기는 우리 사장님만 등록주소 받아갖고 3년 동안 영 못하고, 그리고 업무정지 받아서 6개월 동안, 요 금쟁이 뭐 무조건 업무정지도 여기는 별표가 3개월 아니고 6개월짜리입니다. 6개월. 그리고 요건 무조건 등록주소니까 뭐 업무정지도 없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문 닫아 해갖고 정말 절대적으로 업무정지 얻어, 등록주소 얻어맞으면 3년 동안 종문 때문에 아예 업무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옆에 가서 근무도 못해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근데 요 세 가지 책임 자체가 다 문장이 다르죠. 민사는 똑같이 책임지라고 하더니 연대, 그리고 벌금은, 그리고 정업원도 벌금이지만 우리 정업원 더 센 놈도 있겠지만 징역도 있겠지만 둘을 나란히 벌였네? 양벌. 그리고 행정상이 정말 황당합니다. 그죠? 정업원은 무사하고 누구? 개업한 때만 너만 대신 얻어 맞아라. 요거 3년 동안 영 못하는 등록주소, 그것도 절대적 상대죠? 나눠지고. 그러니까 많진 않을 건데, 뭐, 금쟁이나 이중소속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해당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밥상 3개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 난리가 납니다. 돈 깨지고, 벌금 내고, 문 닫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밥상 몇 개라고, 밥상 3개. 요 밥상 3개가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주소 된다는 게 아까 벌금 냈을 때, 요 벌금 냈을 때는 금액 아예 안 묻고 벌금만 내면 끝나는데, 여기는 금쟁이나 이중소송이 되면은 그 벌금 얘기하지 말고 여기는 뭐라고요? 등록주소가 대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한테만 너무 억울하게 사장님에게만, 그러니까 밥상 3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손해만 딱 나고 여기가 안 들어가면 손해만 모르지고 끄. 아니면 어떤 분은 세 번째는 안 오고 행정적인 벌금까지만 물어주고 끝. 어떤 분은 밥상 세 개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금쟁이를 하긴 했는데 손해가 안 났네. 그럼 1번은 제외. 나머지는 두 개. 이렇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다양하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험 문제 20번에다가 케이스 문제 유사하게 금쟁이하고 그리고 손해배상하고 같이 묶어서 딱 연결되죠. 좀 하지 말아라. 그때 이제 뭐 거짓된 언행 뭐 이런 거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20번 나중에 잘 보시면, 자, 문제를 각각 내야 되는데 한 문제에다가 두 개를 한꺼번에 문제를 내놨다는 겁니다. 거기도 손해배상이 어쩌고 벌금이 어쩌고 금쟁이가 같이 섞어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 거정되는 건 이제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 이제 정말 조금 더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이제 바로 고용인. 자, 그 다음 이제 한 두 번째 진도에서는 74페이지 문제가 아주 괜찮으니까 그 정도 문제 잘 풀으면 옳은 거, 딱 답은 1번이었는데 나머지는 왜 틀렸을까요? 지금은 좀 많이 안 보이십니다. 또 괜히 또 이거 보면서 안 풀린다고 교재 집어던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 안 됩니다. 지금 벌써 알면 이제 하산하십니다. 그러면 그죠? 9월 되면 이제 아예 그냥 기억 자체가 안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알면 안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부해보신 분은 지금 알아야 되고, 이제 또 기억이 없네, 뭐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새롭고 신선하면 큰일 나니까 작년에 공부하신 분은 이제 아예 감이 잡혀야 됩니다. 오래 들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이렇게 신고서,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요 소식이 그대로 열리면 이렇게 종이로 써내면 방문,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소식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 전자문서 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작성해서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방문해서 요 소식을 써서 낼 수도 있고, 이런 소식이 가끔씩은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볼까, 처리 기간 여기다 또 열을 걸으면 안 되고 즉시 바로 처리가 돼요. 접수되자마자 끝. 뭐 기다려 보세요. 그런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사무소는 어떤 사무소인지, 그리고 고용인은 누군지, 소속인지 중개 보조인지, 저기 자격증은 누가 줬는지, 이런 식으로 저 발급 시도 물어볼 거니까 그거 정말 조목조목 나와 있잖아요. 이런 소식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시장 군수구청장 세종시장님 받아라 라고 거기다 이제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아주 그냥 총알같이 빠르게 저기 완료가 나올 건데, 처리 과정도 우리 소식에 모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저런 것도 예전에 없었는데 처리 절차 이런 것들 잘 만들어놨습니다. 국가가 만들어놓은 겁니다. 아주 여기는 어떻게 처리될 거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자, 뒤에 이제 저기 이제 겸업, 자, 2번에는 겸업,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작년도 문제에서 11번. 우리 작년도 문제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만 잘 풀어보면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가 나온다. 자, 먼저 자, 업무적은 그냥 간단하게 교재만 체크를 하시고요. 뭐 이런 거 안 나와. 할 정도로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입니다. 업무적이 전국인 사람도 있고 업무적이 시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전국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 자, 지금 이제 부칙이 나올 수가 없기는 한데 주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가로 1번 쪽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중간으로 왔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자, 업무적은 어디라고요? 정말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법인은 분사무소까지도 같이 거기도 책임자가 공인중개사니까 업무적 어디라고요? 전국. 그러니까 세종시에서도 대전이 됐건, 저기 서울 됐건, 인천이 됐건, 대구, 뭐 제주도 아예 신경 쓸 건 없다는 겁니다. 전국으로 다 가능해. 입니다.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중개는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세종시만 해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 물건은 전국. 여기서 살다가 서울로 간다고 할 수도 있고, 서울 사람이 세종시 물건도 얻으니까,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앞쪽에 전국 거기만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뒤에는 볼 것도 없을 것 같고 그입니다. 근데 2번은 요 부칙은 바로 자격증을 없는 사람으로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사 뭐 6조 2 이런 것도 뭐 볼 건 아예 없을 정도인데 하여튼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사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업무적은 전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업무적은 시군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약간 넓어졌습니다. 어디? 시도. 자, 인천, 그러면 계양구, 뭐 3기 신도시 지정된 계양구, 구가 여러 개 있는데, 하여튼 인천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세종시 안에서도 다 하고 계십니다. 어느 덕만에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가 있으면 그 구 다 하고, 시도까지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도까지는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줄에, 거기 광역시 옆에 뭐 시도 그것만 잘 밑줄을 그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시군구는 아니고, 등록관청은 시군구인데, 업무적은 시군구보다는 약간 넓습니다. 약간 넓다. 라고 기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줄에는, 이제 다만 나왔죠. 다만. 요 다만. 만약에 거래정보망,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망에, 인터넷 통신망에 공개된 것은 물건을 뭐라고요? 전국적으로 다 해도 괜찮다. 망에 가입했을 때, 그리고 가입하고 이용했을 때, 그리고 다만 보실까요? 아직 망을 모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에다가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가입하고 그걸 보고 있을 때, 거기 있는 물건들은 전국. 자, 그 망 안 있는 것만 전국이지, 그 망을 보고 있다고 전국 물건을 다, 세종시에 있는 물건 말고 그냥 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망 안에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중요한 문장이 나왔네요. 가입하면 전국이다. 이렇게 내보은 적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안 냅니다. 부칙은 의미 없다. 우리가 뭐 자격증 아예 없는 사람이 중개하는 것 지금 아예 안 되니까 예전에는 잠시 좀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실까요? 가입하고 일을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했을 때가 전국이지 망에 가입했다고 전국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용했을 때 인터넷 망에 있는 것만 전국이다. 그리고 자, 뒤에 이제 관할구역 외의 물건, 거기가 이제 전국이란 물건입니다. 관할구역 외이면 세종시를 벗어나도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망 안에서는 서울 물건도 괜찮고 인천 물건도 괜찮고 저기 대구, 부산 다 하라는 겁니다. 망 안에서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위반을 했을 때 우리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는 위반할 게 없겠죠. 전국이니까 부칙이 위반하면 뭐가 될까요? 77페이지에 제일 아래 나오네요. 그 참고 위에 있네요. 업무정지. 요건 부칙만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부칙이 저 중개는 부칙이라고 합니다. 부칙은 업무정지를 업무적을 벗어나면 업무정지를 등록주소는 아니고요. 너무 가혹하니까 이제 더 이상 중개 못하니까 사무소 문 닫더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놈 별표는 3개월. 나중에 그 정도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쟤는 이제 문제감을 아주 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업무 정지 봐줄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여러분 따로 볼 건 없고요. 근데 중개도상물은 종별 상관없이 저 자격증 없는 사람도 토지부터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는 뭐 한다? 다 한다. 그럼 이제 중개인 같으면 저 불칙 같으면 시도 안에서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거기까지는 다 한다. 물건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에 바로 제한이지 물건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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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겸업제한 정말 여기 겸업제한 별표 3개 무조건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작년도 문제 괜찮았다. 저기 496페이지, 96페이지 가면 11번 나올 겁니다. 11번 박스 문제. 아마 올해 정도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쭉 써놓고 기억입니까? 디귿입니까? 겸업은? 이 문장을 잘못 보시면 나중에 정답이 다 손들고 난리가 납니다. 답을 못 찾겠네 해갖고 상당히 좀 짜증날 문제가 요거. 자,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만 나옵니다. 먼저 요거 이제 문장이 어려우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챙겨볼 건데, 먼저 70 이제 여기 이제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77페이지 겸업.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고요? 겸으로, 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6개. 자, 6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먼저 법인의 이르는가요? 법인. 회사 차려 산다는 법인의 겸업.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못하냐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하고 부칙은, 공인중개사하고 부칙은 요거 이제 개인들인데, 회사 말고 요 사람은 개인들인데 거의 퍼센트가 99%가 다 공인중개사로 개업을 하시고요. 회사로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집에서 한 집이 딱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법인이라는 겁니다. 회사 차려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 사람 한다 못한다? 한다. 자꾸 이제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왜곡입니다. 법인은 까탈스러워서 범위를 정해놨는데 이 사람은 얼마든지 겸업 6개. 자, 대신에 이제 부칙은 경매는 못한다. 저기다 이제 표시할 건데 경매는 못할 건데 그럼 5개는 할 수가 있고 공인중개사도 얼마든지 6개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는 겸업 외에도 하고 싶으면 건축사 일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감정평가사, 법무사. 우리 어디 가다 보시면 법무사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같이 내놓으신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자격증 다 취득해서 아마 공인중개사부터 먼저 취득했을 것 같긴 한데 업무 해보다 보니까 등기 일 이런 거 이제 어차피 자연스럽게 되잖아. 중개했다. 중개하면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법무사가 등기하겠다. 좀 싸게 주겠다 하면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같이 하라는 겁니다. 세금부터 신고를 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개하면서 당연히 세금 신고, 중개하면서 등기 이러면서, 그래서 뭐 변호사는 거의 자격증 요건 따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꾸 이제 변호사 자격으로 공인중개사 일을 해보려고 저렇게 아주 몇 번씩 들이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못한다고 이제 판결 나고 어깨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도 당연히 겸업 6개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인만 해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자꾸 물어보시고 애매하고 또 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도. 자, 먼저 첫 번째 6개인데 꼭 6개 중에서 문장으로 좀 잘 보실까? 문장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비슷해 보이도 아닌 게 정말 많다는 겁니다. 정말 유사품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용도가 상업용이었을 때 정말 여기다 뭐 농업용 이미 내봤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러면 상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업용 건축물만 되는데 여기다가 농업용 그리고 공업용 그러니까 나올 문장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농업용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업용 말고 그리고 공업용 그래도 안 되고 무슨 비닐하우스 공장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상가 우리 이제 학원에 있는 이런 상가 같은 건축물 그런 것들만 겸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건이 자, 건축물이 상업용 외에 농업용 공업용 건축물 이런 것들은 겸업 대상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이 무슨 농업용이나 공업용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이게 제재가 아주 세다는 겁니다. 업무정지가 아니라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 있다는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하고 그리고 이제 주택 근데 우리 주택의 종류는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도 되고 공동주택도 되고 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하실 때 단독주택, 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뭐 이건 개론에서도 1차에서도 우리 공법 문제인데 자꾸 나오네요.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거의 안 나올 얘기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거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한 두 번째 진도에서 그냥 넘어가 버릴 건데, 먼저 단독주택은, 자, 먼저 하숙집이 다중주택. 좀 보기 어려울 건데 이걸 다중주택입니다. 취사설비 돼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다중주택이 뭐다? 이게 바로 여기 단독주택. 한 사람이 쓸 건 갖고 지고 있는 단독주택. 요건 쪼개갖고 구분해서 팔아먹을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통으로 아예 통으로 역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요건 샀을 때 고민 좀 해보세요. 살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세대, 다가구가 좀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은 다가구가 단독일까요? 다세대가 단독일까요? 다? 그렇죠. 다가구.
요거 이런 것들 헷갈리시면 정말 안 됩니다. 헷갈릴 걸 헷갈려야지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다 가고 그러니까 요게 많다는 소리니까 다 가고 다세대도 많기는 많어. 요거 헷갈리니까 정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요거 다 가고입니다. 다 가고 주택입니다. 뭐 층수도 알고 있어야 되고 면적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입니다. 요 다 가고 주택 이런 게 바로 뭐 공간 이런 건 뭐 아예 안 볼 거 아예 안 봐도 괜찮고 다중 주택하고 다 가고 주택 정리를 꼭 넣으십니다. 면적 넘어가면 안 되고 층수도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리고 소유권은 하나만 갖고 있고 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대 수가 한 15개, 12개 해도 통으로 매매를 해야지 그걸 뭐 100으로 200으로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합니다. 또 주택임대차 가면 여기는 집원만 맞아도 괜찮다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잠깐 저때 배웠었고 동호수까지 맞아야 점심골 해야 나중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안 그러면 경매서도 배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계약서 잘못 써갖고 우리가 소개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동주택은 여기서 뭐라고 다 가구가 다 세대입니다.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여기도 연립도 좀 헷갈린다는 겁니다. 연립주택입니다. 4계층 이하는 똑같아입니다. 여기도 4계층. 그리고 항상 우리 오다 가다 보시면요. 다세대나 연립은 5개가 될 수 있다 없다. 5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5개부터는 아파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세대가 되거나 열리면 4계층을 넘어갈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넘어가면 유방건축물 허가도 안 나오고 사용승인도 안 나오고 등기도 못하고 때려부수라고 난리가 나고 사람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이행강제금 때리는데 1년에 막 몇천만 원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엄청 피곤합니다. 그리고 요거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징역벌금이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적인 처벌도 있다는 겁니다. 고발 조치합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4계층 이하는 똑같은데 나 말은 이제 면적이다. 옛날에 연면적 근데 지금은 바닥 면적이라 할 건데 얼마요? 660. 660이면 한 200평 정도입니다. 0.305 곱하면 평이 나오고 우리도 나중에 한번 해볼고 평 쓰면 안 되고 큰일 나고 입니다. 하나는 이하 하나는 초과입니다. 어느 놈이 초과라고요? 그러니까 연립하고 다세대 중에 누가 더 클까요? 그죠? 연립이 더 큽니다. 연립이. 그러니까 660은 똑같은데 요 놈은 이하. 자, 이하니까 660까지는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 1제곱미터 660을 지금 레이저로 팍 쏩니다. 그러면 바로 제곱미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옛날에 요거 촌스럽게 막 줄자로 재고 다녔습니다. 지금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레이저로 쏴요. 레이저로 쏘면은 연면적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아, 지금 레이저로 쏩니다. 빨강으로 탁 하면은 얼마? 바로 나옵니다. 진짜. 뭐 이거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사용승인할 때 받을 때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연립은 뭐라고? 연립은 660을 초과해도 괜찮다입니다. 우리 뭐 요거 애들도 키우는 담배를 연출하고 갈 겁니다. 정말 그냥 그 우리 남자애들은 아마 또 요즘부터 여자애들도 막 피운 것 같은데 한번 저 너무 그냥 관심 갖지 말고 애가 그냥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또 가방을 한번 주기적으로 뒤져봐야 됩니다. 다 뒤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뭐 그런 뭐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황당하고 이렇게 당황이 나왔는데 먼저 애를 아까 보니까 요거 정말 많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재밌는 거는 나중에 한번 소개를 가요. 바로 애 가방을 이렇게 이제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애 가방을 뒤져보니까요. 먼저 담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담배가 나왔으면 뭐라고 할까요? 요거는 좀 당황이 있다고 합니다. 당황. 근데 당황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황당은 뭐냐면요. 얘가 금연교실 접수를 했습니다. 금연교실 접수해갖고 담배 완전 꼴초돼갖고 담배만 나온 게 아니라 너무 그냥 하루에 많이 피다 보니까 한 3감 내가 피울지도 모릅니다. 얘가 금연교실 접수를 했대요. 그 정도로. 지도 얼마나 고민되니까 그냥 바로 엄마가 피우지 말라고 해도 조용히 이렇게 피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냥 애들이 좀 삐딱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초과. 자, 담배를 뭐라 한다고? 연초. 보통 연초라고 할 겁니다. 연립주택이 뭐 한다고요? 초과. 요 놈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연립주택이 더 크다. 조심됩니다. 근데 아파트는 저런 면적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아예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그러니까 면적은 상관없이 660이 안 돼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가요? 다섯 개. 자, 5층하고 5계층하고 좀 다릅니다. 개수로 셌을 때 뭐라고요? 5개.
주거용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개만 되면 정말 재건축에서는 지분율 엄청나게 높을 거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우리가 실무하실 때 저층은 정말 저층은 우리도 꼭 한번 투자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대지권 엄청나게 아주 클 거니까 나중에 거기가 권리 가격이 되면 추가적으로 낼 추가 부담금이 엄청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큰 고층은 n분의 1 해놓으면요 대지권 자체가 엄청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나 나중에 나 추가 부담금 쪽이 아주 심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개 층부터 아파트니까 그리고 용적률 많이 안 빼먹었고 이런 것들은 일반 분양분을 엄청 크게 지어서 아예 공사대금으로 치면은 아예 추가할 부담금, 추가 부담금 자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정리해 놓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 사겠으면 우리 동기가 됐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됐건 가족이 사는 건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5개층 이상이면은 뭐라고 이렇게 면적 상관없이 면적은 660이 안 돼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면적 상관없이 뭐라고 요거는 아파트가 바로 요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주택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구분 소유가 인정되니까 101호, 201호 당연히 뭐 여기도 세대수 많고 그리고 세대수 다 그죠? 세대수마다 갑, 을, 병, 정 소유권자가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건물? 집합건물, 구분건물 구분해놨잖아요. 건물이 모아졌잖아요. 집합건물, 구분건물 그런 거 다 배울 거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다 된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이 됐건 공동주택이 됐건 다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의 그리고 무슨 관리라고요? 임대 관리.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임대 관리인데 또 여기다가 임대요. 그렇게 시험 문제도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임대업이라고요. 자, 임대업은 건물을 막 사다가 그러면 임대 사업자 막 고민도 해봐야 되겠네. 임대를 업으로 한다.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 안에 모두 다 나중에 시험 문제 정답이 여기 모두 다 있으니까 여기 문장에서 꼭 정리를 다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내용은 안 나와. 정말 내용은 안 나옵니다. 요즘 아예 그냥 내용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은 지문 자체가 한 줄은 절대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딱 요대로 나와. 그런데 가봤더니 시험장에 임대업, 주택의 임대업, 그리고 상가의 임대업 그러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임대관리 등 부동산에 관리된 요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여기서 뭐 한다고요? 관리를 그러니까 여기다 또 관리업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 뭐라고요? 대행. 자, 문장이 아주 여기는 표가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 뭐라고요? 대행. 관리 대행. 하여튼 무슨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합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관리를 업으로 한다. 관리를 업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3월에 가도 또 얘기할 거고 5월에 가도 또 얘기하고 저 문제풀이 하면서 또 얘기하면 정말 여기는 이제 다 알아들 겁니다. 정말 머리도 염치같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는 관리업. 관리업이 아니라 관리 대행. 관리 대 그러니까 주택관리사가 대신할 것을 대행. 우리는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 심하게 나왔을 때는 토지의 관리 대행은 되냐고 토지를 관리한다. 토지를 관리할 게 있나요? 뭔 관리를 할래요? 뭐 땅을 째려보고 있습니까? 토지를 관리 대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토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저기 28회 때인가 나왔을 겁니다. 좀 이따가 3번 지문 볼 건데 여기 토지의 관리 대행 그러니까 토지에 분양된 토지의 관리 대행은 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땅 위에 있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라고 했지. 땅을 관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긴 대행 나와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문장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저건 농업용, 공업용 바꾸거나 주택은 또 안 된다고 하거나 임대 관리인데 임대업 그리고 관리 대행인데 관리업 그러면 X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문장 말고 더 이상은 없어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그리고 이런 것도 정말 꼭 해볼 수가 컨설팅. 정말 우리 컨설팅은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이 이용상담, 그리고 개발상담, 그리고 거래 관한, 그리고 뭐라고, 꼭 문장, 저기 상담. 이 상담을 좀 기억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개발업도 이미 내봤답니다. 개발업으로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정말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화 되니까요. 개발을. 뭐 이용업은 안 나와봤지만 개발을 업으로 한다 X 그리고 상담이라고 그러니까 투자 상담도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와봤던 개인 또 개론에서 투자 배우니까 투자 상담 그러면 X입니다. 이게 또 뭐 수익률을 배우고 그런다고 투자 상담 투자는 없다 그럽니다. 투자 상담 말고 이용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그리고 울성 문제가 없으면 감정평가, 뭐 업 이런 것도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자꾸 개론하고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용 상담, 그리고 개발 상담, 거래 관한 상담, 이런 것들만 할 수가 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이용 상담은, 자, 이용 상담은 건물을 왜 그렇게만 쓰냐고 해서 이제 이용을 바꿔보라고 상담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약간 봤을 건데, 그럼 보실까요? 다 먼저 요 101호를, 이제 그러긴 좀 모를 건데, 다 먼저 요 101호를 주택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101호를 주택으로 쓰고 있으니까, 자, 주택을 이렇게 여기 용도잖아요. 용도를, 토지는 지목이라고 하고 건물은 용도라고 합니다. 용도를 바꿔보세요. 어떻게 저 101호를 뭐 음식점으로 상가로 좀 바꿔보세요. 이거 가능할까요? 그렇죠.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칠 때 좀 이렇게 안전했다가, 이거 다 배웠잖아요. 안전했다가 약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쪽으로 막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재당이 있다는 뭐라고요? 이제 허가, 신고, 그리고 기재상 변경 이런 게 있을 건데, 요거 뭐라고 할까요? 느낌상으로 안전했다가 위험한 쪽으로 막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뭐라고 할까요? 무조건 된다고 할까요? 위험해지고 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 뭐라고요? 허가. 그러니까 요거 공법이 다 나올 건데 생각하시면서 꼭 풀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어려워요. 입니다. 요거는 허가 받아라. 허가는 재량이 있으니까 갑자기 허가를 안 내준다. 옆집은 내줬는데 내 집은 안 내줘. 네 집은 위험해. 이러면서 재량이 있으니까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무조건 허가 나요. 그러면 아주 큰일 난다는 겁니다. 허가 안 나. 안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됩니다. 근데 반대로 위험한 쪽에서 뭐 위로 올라가는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거 배우실 겁니다. 근데 위험한 쪽에서 오히려 안전한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집이 안전해지는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국가는 뭐라고 할까요? 좋아라고 하고 쪽입니다. 이제 불날 위험도 없고 사고 날 것도 없고. 그럼 뭐가 된다고요? 여기는 신고만. 그러니까 요 신고는 접수만 되면 이거 재량이 없다는 겁니다. 서류만 딱 맞으면 우리가 딱 서류 집어던지면 저기 시군구청 공무원들이 그거 주소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접수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예 그냥 용도 변경했을 때 여기서 동일한 시설고 아예 같다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건축물 대장만, 기재사항만, 이렇게 기재사항만 뭐 하면 된다고요? 이거 다 배울 겁니다. 변경만 간단하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건물의 용도를 바꿔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꿔볼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뭐 자동차 관련 시설고 뭐 자산 전문 하면서 아까 따볼 겁니다. 그 9개 시설군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동일한 신고 뭐 공장 창고 하면서 뭐 동일한 시설군이 있을 거고 주거 업무 시설군 이러면서 같은 시설군이 있을 겁니다. 그 같은 시설군 안에서도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느낌적으로 봤을 때 주택이 더 안전할까요? 상가가 더 안전할까요? 주택이 더 안전합니다. 주택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은 잘 불 안 나요. 여기입니다. 어쩌다가 큰 뭐 대형 가스 폭발도 나오긴 나와도 그건 어쩌다가 나오는 거고요. 네, 상가는 그냥 매일같이 막 불이 나는데도 방송에는 안 나옵니다. 너무 많아갖고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것만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매일같이 막 불 떼이고 그리고 손님들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꽁초도 막 집어 던지니까 불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전했던 쪽에서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럼 저기 봤네요. 안전했다가 안전한 집에서 상가로 자꾸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국가가 쉽게 그냥 알았어 하고 받아줄까요? 알았어 하고 받아줄까요? 아니면 나 고민 좀 해볼게. 3박 4일 고민 좀 해볼게. 한 일주일 기다려봐라. 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허가. 요건 허가라는 겁니다. 요건 장담하시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허가. 한번 신청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시군구청에서 공무원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해야지 이거는 장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기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저기 집을 1층을 마음대로 상가로 바꾸겠냐고 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걸 막 공장으로 바꿔놓고 창고를 바꿔놓고 아예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갑니다. 자, 먼저 여기 상가로 쓰는 게 있는데 보니까 이제 주변에 막 대학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서 왜 그런지 입니다. 대학 많고 막 직장인들이 거기 막 바글바글 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지하철이 막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상가하세요? 차라리 원룸으로 좀 바꿔가지고 그리고 호수도 좀 몇 개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쪼개면 수익률 오히려 상가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아래층에 상가가 있으면요 여기 막 주택이면 이제 맨날 그냥 뭐 불 때 되니까 아주 냄새 올라오면 여기 다 나간다고 난리가 납니다. 진짜로.
그리고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막 12시가 됐는데 막 하도 막 시끄럽게 막 술 마시고 난리를 치면 맨날 그냥 막 소변도 여기다가 막 봐놓고 하면은 도대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도 세를 엄청나게 싸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라. 좀 바꿔라. 바꿔라. 어떻게 바꿔라? 상가를 반대로 어떻게 주택으로 바꿔라. 집을 좀 바꿔라.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 이건 어떨까요? 아주 위험했다가 안전한 쪽으로 저 위에서 아래로 안전한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알았어. 그죠? 알았어. 뭐라고요? 신고. 요거는 신고만 해주면 간단하게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류 정말 딱 집어 던져보세요. 그럼 공무원이 주워 담는데 바빠요. 그럽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요 소리입니다. 근데 주택을 주구하고 업무 시설구는 같은 시설구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어떨까요? 절차가 요거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쉽습니다. 요 주택하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교재 볼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공포 교재, 나 두 번째 시리즈 몇 페이지 있다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입니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법이 나올 겁니다. 바로 사무실로 바꾸는 것은 동일 시설구는 했습니다. 동일 시설구. 공장하고 창고, 위험한 것들 같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같은 줄에 있다는 겁니다. 같은 줄. 근린생활 시설도 뭐 일종은 좀 같잖아요. 여기는 같은 시설고, 요거는 건축물 대장을 기재사항만, 저기 주택에서 사무실로, 업무 시설로 기재사항만 변경해주면 요건 정말 더 쉽다는 겁니다. 요건 아주 간단하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주차 시설에서 뭐 대수가 맞네 안 맞네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제동이 걸리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거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용 상담 바꿔보라고 이용을 좀 제발 좀 주택을 좀 바꿔보라고 상가를 바꿔보라고 주택을 사무실로 바꿔보라고 수익성이 더 난다고 주시는 말. 그럼 우리가 또 계약서 쓰게 생겼잖아요. 주의하시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개발 상담. 여기까지만 볼까요? 두 번째가 이제 개발. 땅을 놀지 말고 뭐라고요? 개발 좀 하라고. 요게 이제 개발 상담. 그러니까 우리 갑은 땅 소유권자인데, 아예 그냥 땅을 계속 놀리고 있다는 겁니다. 땅 소유자. 옆 사람은 땅을 써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요? 개발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저기 세금에서도 많이 배우실 건데, 근데 땅을 이렇게 계속 놀리고 있으면 뭐가 돼요? 요게 비사업용이 된다는 겁니다. 비사업용.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막 10%씩 막 아예 올라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비사업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 아예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놀리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저기 막 종합하고 막 분리하고 나올 건데 거기도 비사업용은 엄청나게 얻어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집이 있으면 2년 거주나 보유기간 채우면 비과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땅하고 같이. 이러니까 개발하는 게 아주 좋다는 겁니다. 이대로 놔두게 되면 세금 얻어맞는데 죽어난다는 겁니다. 조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개론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역 분석을 한번 해봐라. 지역 분석. 그러면 요 지역이 주택이 적합한지, 그리고 상가가 적합한지, 아니면 공장을 좀 모르게 할 건데, 공장이 적합한지, 이런 용도를 먼저 선택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역에 좀 어울리게. 그러니까 주변을 보니까 집들이 쫙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집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든지 아니면 또 상가가 또 전혀 없다. 근데 뭐 전용은 아니면은 상가도 가능하겠다. 뭐 근린생활시설 하나 올립시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 막 미용실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편하게 슈퍼도 있고 약국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지역 분석해 보니까 뭐가 적합하다? 상가가 나왔네요. 상가. 상가로 쓸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상업적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건폐율 한 50% 그러면 50% 이거 100평이면 50평만 바닥면적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 계산하면 그 계산한 방법도 나온다는 겁니다. 층수 몇 층으로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개별 분석입니다. 이제 좁혀봐서 개별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거 바로 뭐가 돼요? 개발 상담이 벌써 됐잖아요. 건물을 올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상가는 보통 여기 상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비과세는 좀 없다 보니까 자 비과세 그럼 이제 여기도 비과세 만들려면 주택하고 좀 섞어가지고 주택 부분이 한 반 넘어가게 많이 차지하면 통으로 주택으로 다 인정을 해주니까 그럼 1주택으로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좀 싸지고 그다음에 세금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걱정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해주면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세법, 요 세법을 정말 많이 배우시라는 게 자, 세법 교수님은 한 2주마다 한 번씩 보실려나요? 한 번 또 빠지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뵙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정말 잘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급하니까 지금은 막 이런 걸 잘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실무할 때는 정말 또 따로 배워야 됩니다. 왜 또 저건 왜 배웠대 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정답 맞추는데 정신 없으니까요. 요걸 또 세입법도 정확하게 또 요런 것만 생각하시면 나중에 합격은 못 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세율 따지고 계산한 걸 따지고 그리고 나중에 왜 써먹는데 이런 거 생각하시게 되면 정말 나온다는 겁니다. 나옵니다. 이런 거 안 좋아하겠어요? 정말 아주 좋아하죠. 여기입니다. 있는 거 돈밖에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물 나왔네요. 그럼 요걸 통으로 분양대. 그리고 분양대에다가 관리도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건물 다 내 거예요. 요게 정말 전속이 되면은 요 건물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건물을 한 10개 정도만 잡아 놓으면은 요거 관리하는 거 10개 정도만 잡아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약서 쓰느라고 바쁩니다. 오늘은 A 건물, 내일은 B 건물 다 그냥 약속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관리도. 우리가 관리도. 자,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소변이 급하시니까 이제 여기서 쉬겠습니다.